정경 이제 신약은 269일 걸리죠. 신약 묵상 중이고 구약은 3년 동안 번역 묵상 끝났고요.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인데 제가 오늘은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서요. 개역성경의 성소와 참 장막이라 그랬는데 장막은 이거는 신약이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. 헬라어는 스케네인데 스케네는 구약의 미식한 성막입니다. 장막이라는 말은 오헬이란 말이 따로 있고요. 장막하고 성막은 다르죠. 예, 참 성막으로 번역해야 돼. 오절도 마찬가지예요. 스케네. 예,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번역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신약을 번역하려면 구약을 바로 알아야 된다.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스케노,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스케노의 샥한 거주하다 구약에서 나온 거죠. 이런 것들이 또 이것도 마찬가지, 본도 마찬가지예요. 모형 본 이랬는데 인 투포스고 본은 타번 있던데 구약에 타번 있던은 어떤 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형태, 그 샘플 같은 그런 걸 이야기하죠. 이런 것들. 그리고 또 8절에서 또 12절까지도 이게 예레미야 31장 34절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? 이런 것들이 구약에 대한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약을 이렇게 다 읽어보고 또 구약하고 단어가 또 이렇게 다르게 한 것도 있어요. 예. 신약은 뭐 히브리어는 다 카라트인데 다르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어도 해석도 약간 다르게 한 것도 있고 100% 같지는 않아요. 그러나 신약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그런데 어쨌든 구약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 나타났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. 구약은 다 끝난 거고 구약은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우리 구약 자체가 복음입니다. 예, 성경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. 구약이 은혜고 구약 자체가 새 언약이에요. 여기 새 언약은 신약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은 바로 구약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 인용하잖아요. 그게 새 언약이에요.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지.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미 새 언약은 구약부터 시작됐다.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경 해석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으로 나눕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